2000년경 영국 런던에 위치한 액자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의뢰받은 액자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또 다른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흑인 여성의 초상화였는데요. 왼쪽 가슴에 있는 세 개의 훈장이 눈에 띄는 아주 범상치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액자가게 주인은 곧바로 그림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1869년 영국의 예술가 알버트 찰스 첼렌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후 초상화의 모델에 관심을 가졌던 전문가들은 그림 속 훈장을 단서로 주인공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뜻밖의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그림 속 흑인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백의의 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853년 크림 전쟁 당시 전쟁터를 누비며 부상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영국 군인들 사이에서 어머니로 불렸던 메리 시콜이었습니다. 메리 시콜은 1805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자유 흑인 여성인 어머니와 킹스턴에 주둔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군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올이었습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킹스턴에서 유명한 약초학자였고, 병약한 영국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메리는 어머니에게서 의료기술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군의관들과 자주 접촉하며 그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녀는 나는 크리올 사람이고 내 혈관 속에는 좋은 스카치 혈관이 있다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약초학자이자 똑똑하고 자상하고 무엇보다 주도적인 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그녀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처럼 여행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열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메리는 아버지가 백인이었지만 자신은 혼혈인이었기에 투표할 수도 공직에 설 수도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속에 영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했는데요. 메리는 에드윈 시콜이라는 백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중 그들은 커다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843년 킹스턴에 커다란 화재가 나면서 30블록 반경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호텔도 포함되어 있었고, 병약했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절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메리는 재혼을 하는 대신 의학 지식을 쌓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850년 콜레라가 자메이카 섬을 휩쓸면서 3만 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콜레라에 걸린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를 연구했고, 그 결과 많은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청결함, 신선한 공기, 그리고 좋은 음식이 콜레라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렵 외부에서 온 백인 의사보다 메리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자메이카 당국 또한 그녀에게 군대에서 병원을 운영해달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더 넓은 세계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던 1953년, 그녀가 49세가 되던 해에 크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크림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얼마 안 남은 부분들을 둘러싼 싸움으로 유럽에서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병이 속출하자 영국 정부는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돌볼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러 번 질병과 맞서 싸웠던 메리는 크림 전쟁에 지원하는 일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메리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국으로 건너가 간호단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마는데요. 사실 자리가 없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영국의 식민지인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간호사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 거절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에 익숙했습니다. 그리하여 할수 없이 자비를 털어 크림반도로 직접 향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야전병원에서까지 인종차별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마저 메리는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메리는 더 이상 간호단의 면접을 보지 않기로 합니다. 인종차별에 그만 굴복하고 운명처럼 느낀 그 일을 포기하고 만 것일까요? 그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놀랍게도 모두가 꺼려하는 최전방에 직접 치료소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비와 지인의 도움으로 군기지 바로 근처에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설 자재가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고철과 유목들을 모아 큰 창고와 식당, 동물들을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는 각종 의약품을 비롯해 장교들에게 필요한 작은 물건에서부터 원할 만한 사치품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호텔에는 항상 걸쭉한 스튜와 향기로운 커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메리는 전쟁에 지친 장교들에게 포도주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경주와 크리켓 경기를 열수 있게 도와줘 잠시나마 전쟁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특기를 살려 다치고 병에 걸린 병사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호텔에 올수 없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먹을 것과 위문품을 가방 가득히 넣고서 영국 예비대 전열에 임시 야전병원까지 달려가 병사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모방비로 노출된 병사들이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녀는 가족 대신 병사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메리 시콜은 병사들에게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교가 호텔로 달려와 마지막 공세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메리는 짐을 싸서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곳이 아닌 전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민간인 금지 지역이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고 장교들 또한 그녀를 잘 알았기에 군의관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병사들에게 물을 주고 자식처럼 돌보았던 병사들의 눈을 직접 감겨주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최전방에서 포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걸 걸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11개월간의 전투 끝에 세바스토폴이 함락되었고, 1856년 3월 30일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이 종결되면서 메리의 호텔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는데요. 몇몇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달아놓은 외상값을 내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들에게 빚을 받으러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고 창고에 가득한 물건들은 원래 가격의 10분의 1 가격에 내놔야만 겨우 팔렸습니다. 그렇게 크림반도를 떠나 런던에 도착한 메리는 얼마 안 되어 파산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늙고 쇠약해진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간호사의 이야기가 세간에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추앙하며 백의의 천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에 따르면 나이팅게일은 매일 병사들의 잠든 막사에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하여 등불을 든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열악한 야전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부와의 마찰도 불사한 혁명가였습니다. 메리 시콜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치료소를 운영하며 병사들과 최전방을 함께했던 희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식 교육을 받고 자란 나이팅게일의 존재에 완벽히 가려졌고 또 가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크림반도에서 만난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감사함을 전하고 그녀의 파산과 빈곤한 생활을 신문에 알려 기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연합군이었던 국가를 찾아가 메리의 존재를 알리고 추천해 터키,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 훈장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초상화는 그 시기에 메리의 존재를 알게 된 영국의 예술가 알버트 체스첼렌이 화폭에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메리는 가진 병마에 시달리다가 1881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흑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메리가 세상을 떠난 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업적과 존재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초상화 또한 수십 년간 분실되었다가 어이없게도 액자 뒤에 다른 그림을 보호하는 종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메리 시콜은 다시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현재 메리의 초상화는 영국 런던의 국립초상화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그림 속에서 남아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병사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어머니이자 어쩌면 나이팅게일보다 더 위대했던 백의의 천사 메리 시콜. 이상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